안녕하세요. 인디고 트래블의 따라 가이드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랑 같이 바르셀로나의 근교 도시 시체스에 왔고요. 시체스는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좀 가까운 작은 해안가 도시입니다. 제가 여기에 왜 왔냐? 해수욕을 즐기러 왔고요. 해수욕을 즐기기 전에 먼저 당을 충전해야겠죠? 그래서 오크베리 아사이라고 이제 해안가 옆에 알맞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체스에 왔는데요. 시체스에서 친구랑 같이 물놀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옷 안에 수영복이랑 이제 바지 안에 수영복이랑 그리고 여기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수영 용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놀이를 하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당 보충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왔냐면 짜잔 아사히 카페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핑을 고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른 토핑이 킹이랑 딸기 그리고 뭐더라? 코코넛. 코코넛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나왔고요. 이제 이게 얼마짜리냐? 7.5유로예요. 이 정도 사이즈에.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닷가에서 먹기에 너무 딱 좋은 사이즈여서 한번 이렇게 구매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시체스 바닷가로 갈 겁니다. 저는 수영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탄 거예요. 지금 탄거안 보이시나요? 선크림을 떡칠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더 선크림을 바르고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바닷가 가서 일단은 이 음료를 해치우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 일단은 시체스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바다를 이제 수영을 할때 이제 굉장히 필수 아이템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필수 아이템은 봐봐요. 저기 파도 보이죠? 저 파도에서 튜브를 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바로 유턴해서 튜브를 사러 갈 겁니다. 그래서 저기 바로 앞에 있는 파란색 천막 아래 있는 튜브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짜잔. 이제 옆에도 그렇지만 다 선크림으로 지금 무장을 한 상태고 지금 뒤에 보면 파도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파도를 타러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살짝 누드비치 느낌이라서 이제 윗옷을 걸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조금 시에스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지금 두 번째 해변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해변은 조금 더 커요.
와, 진짜 넓죠. 제가 뒤에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에는 조금 이제 벗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어쨌든 이렇게 저 파도 보세요. 와, 진짜 사람들 파도 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2차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2차전 하러 이제 두 번째 바다 즐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타 루에고. 어머, 다리 좀 탄 것 같아. 네, 이따가 또 탄 성하로, 아니 탄 따라 가이드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에르라는 가게를 가서 젤라또를 먹었어요. 근데 친구가 먹은 게 더 맛있었어요. 비주얼 장난 아니죠? 여기는 평점도 높고 이렇게 번호표까지 뽑아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가격도 3.2유로, 네, 두 가지 맛을 맛볼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초콜릿이랑 피스타치오 맛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 해변가 옆에 있으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 해변을 따라 가이드를 따라오면서 다 이제 씹어 먹어봤는데요. 정말 예뻤죠, 스트레스 해변. 그런데 스트레스 해변이 사실 해변만 예쁜 게 아니에요. 골목들, 거리들 전부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꼭 해변이랑 같이 골목도 같이 보고 오세요. 그리고 거리와 또 나무들, 그리고 골목 전부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샷 한번 건져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이루는 집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물론 성당들 전부 다 예쁘지만 또 이 집들이 이제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햇빛을 많이 받는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집의 테라스에는 막 이렇게 꽃들로 많이 장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벽이랑 같이 꽃이랑 이루는 그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스트레스 해변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세이레밍 손바닥을 한번 만져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손바닥을 만지고 오면 다시 스트레스에 돌아온다는 그런 전설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스트레스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손바닥과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이 따라 가이드와 함께한 스트레스 나들이 즐거우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께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 도시를 또 공개로 가지고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만을 이 따라 가이드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스탈루에고.